예,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각 병원에 갔지만은 전부 뭐 다리 자르라고, 그 다리 자른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 말씀을 해가지고 최수봉 교수를 만나가 이거 완쾌가 거의 완쾌되었다고도 봅니다. 그래도 뭐 지금은 인슐린을 달고 그래 약목하니까 콩팥도 좋아지고 딱 하고 뭐 모든 것이 좋아졌답니다. 이제 앞으로 약만 먹고 몇 걸만 더 안 하면은 이제 인슐린도 뛸 그런 단계가 왔습니다. 골치가 5월달인데 양력 5월달입니다. 5월달에 감염이 돼가 막 고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. 나와가지고 막 치료를 해도 안 되고 자꾸 고름이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소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중간병원에 갔다가 낸주 결국은 대구의 동산병원에 갔더니 수술하자 해서 도저히 나는 수술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중주 건국대학병원 최수봉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치료해가지고 나섰습니다. 아, 이 자른 부위인데 요 복숭씨가 요게 고장이 났었어요. 네. 요게가 그 상처가 났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자른다 그래요. 다리를 요게 도저히 안 되면 잘라야 된대요. 그래서 아이고 말할 수 없지요. 장애장만 안 되는 것도 영광이지. 다리 잘랐으면 아무것도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은 뭐 버림받은 세상이지. 우리 같은 5층의 방에 이호실에 있었던 사람들요 다 지금 나섰답니다. 발가락 썩은 사람도 나섰고요. 또 부산 눈이 머리가 안경 참 돋보기 많은 걸 썼어요. 그 사람도 피 걸린 사람들이에요. 피도 거름이성 돋보기 많은 가지고 보고 걸을 수 있고 그랬어요. 울컹같죠. 그 사람도 지금 거의 완쾌 다 돼간답니다. 그 사람이요. 그리고 어저께 그 사람들하고 전화 다 통하고 여기 또 올라왔어요. 7개월 만에 많이 완쾌되었습니다. 완쾌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인 건강을 되찾았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분야 알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거의 99% 다 나섰습니다. 지금 현재 나섰고 지금 제가 제일 잘 아는 김천의 그 참 아줌마인데 여기 최수봉 교수는 공주력했습니다.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최수봉 교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완쾌되어서 이거 참 이 말할 수 없고 정말 이런 기분은 참 세상에 하나도 없는 기분이 나요. 인생살이가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떻습니까? 반란 끊었지요. 첫째는 내 몸 건강하지요. 또 일 잘하지요. 이보다 더 건강합니까? 그래서 최수봉 교수한테는 참 진짜 내기는 무지무지한 인연입니다. 감사합니다.